자, 여기는 바닥이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사물을 쳐야 돼요. 자,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, 이거. 자, 이럴 때 써먹는 거, 이럴 때. 자, 이럴 때 써먹으라고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, 여러분. 자, 한 두께 한 3cm 정도 지금 2cm 정도 발라준 거예요, 이게 몇 미터를. 자, 더 정확히를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요, 이 레미타를 이렇게 바르는 뿌리는 게 아니고요. 레미타를 개가지고 넣어야 돼요, 여기다가. 레미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. 원래는 더 정확히는 레미타를 물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뻣뻣하게 이제 희석을 해서 그리고 나서 넣어줘야 돼요. 근데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될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놓고 물을 뿌렸잖아요. 자, 한번 숨이 죽은 다음에 더 뿌리세요. 물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여기 지금 세포 두 포 반 들어갔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물이 이게 한 통이 거반 다 들어갈 거예요.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근데 그거를 조금밖에 안 넣는다고 다들. 자, 나도 그럴 때 많아요. 조금밖에 안 넣을 때 많아요. 자,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엊그저께 그 자기는 이거 시공을 했는데 밑에서 퉁퉁 소리가 난다,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게 그 현상이에요. 밑에 물이 안 먹어가지고 양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, 레미탈이. 자, 그렇다고 계속 양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우리 화장실은 습식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나중에 습기로 밑에가 굳어요. 양생은 돼요.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죠. 그 습기가 그 떠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. 충분히 주세요. 자, 여기는 지금 내가 이 저기를 안 했어요. 이 시약인지를 안 하고 하는 상태예요. 자, 이렇게 타일 조각이, 시약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타일 조각이 하나 갖고 왔어요. 많이 뽑았어요, 내가. 근데 여기 바닥이요, 지금 영상에서는 울퉁불퉁한 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굉장히 구배가 지금 세요, 상태가 현재. 세단 말이야. 세가지고 지금 육가 있는 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발라주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쓸려 나온다고요. 이 백세면이 없는 데는 쓸려 나와요. 근데 백세면이 바른 데는 안 쓸려 나온다고요. 이런 데는 쓸려 나오잖아요, 이렇게 다. 얇게 바르고 못 바르고는 그 차이에요. 내가 노린물을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. 그럼 내가 얇게 칠 수가 있어요. 이해했어요? 내가 노린물 영상
보여준 거 있어요. 거기에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은 노린물을 뿌리는 거 뿌려서 하는 거 이게 지금 노린물을 뿌린 시공이에요. 이게 차이가 나요. 얇게 치느냐 못 치느냐. 내가 서머리를 얇게 바르느냐 못 바르느냐. 구배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나도 그거에 맞춰서 이 구배를 잡느냐고. 얘도 지금 세요. 그래서 사물회를 많이 줬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긁어낸 거예요. 이게 약간 떠 있다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을 조금 잘 맞춰 주셔야 돼요. 만나는 부분 면을 조금 신경 써서 가지고 여기를 두툼하게. 자, 우리 리모델링이 보면은 자 저는 이제 세입장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서 막 하는 것 같지만, 막 붙이는 것 같지만, 야, 막 붙여도 기본 룰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자,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막 하는 거고요. 내가 넘어가서 안 되는 부분은 절대적인 거예요. 그건 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갖고 있어야 돼요. 본인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면이나 이런 거 맞춰주는 거는 그냥 필수 사항이잖아. 근데 내가 세입장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돼요, 막 붙여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. 항상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
자, 지금 매도시도 안 맞췄는데 지금 매도시가 그냥 다 맞아버렸어요. 자, 실제로 맞진 않아요. 왜? 내가 이걸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해서 지금 맞힌 거예요. 맞지는 않아요. 이게 1mm, 0.1mm 막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금씩 맞춘 거지 이 사방 간에가 정확히 나왔던 화장실은 아니에요, 여기가. 여러분도 조금씩은 조정하잖아. 조정이 된다고 조금씩은. 조금 수상해요. 여기서 봤을 때 수상해요. 좀 찍어봐야지. 자, 잘 나와요. 항상 의심스러우면 제가 얘기했어요. 체크하세요. 무조건 수평대 놓고.